그 전문가들 데려간다는데 되게 예측이 됩니까? 어떤 인물들인지 교수님 보시기에? 그냥 그러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그 원자력 참모들.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 원자력 경학과를 하다가 원자력연구원 간 사람도 있고, 네. 또 저기 계속 그 저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전부 다그 지읒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가서 저기 보고, 저기 오겠죠. 근데, 첫 번째 그 전문가들은 저기 전문식도 없을 뿐더러 예. 그 전부터 네. 아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안전하다, 그 저기 다 청와대였다는데 예를 들어서 네. 석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알아서 이렇게 저기 하느냐, 과학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네.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걱정이 앞섭니다. 네. 해양수산부도 지금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전전 긍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해양수산부도. 예. 그러니까 저기 서로 이제 팔뺌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책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주 예.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님들 갔다 오시겠죠? 그럼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러면 바로 저기 뭐죠? 수입 제한 조치 풀어야 됩니다.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저기 좋은 걸 보여주고 고객 끄들기고 와서 이제 홍보하라고 담보를 받았을 텐데,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지고 온 거죠. 도장 꽉 찍어주고 왔는데, 그럼 바로 그 다음 수순 어떻게 되죠? 빚장 풀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죠. 이제 우리가 도리어 세계 무역기구 가야 될 텐데 갈 명분이 없어지고 우리 선용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도 갔다 왔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준비 중인, 예를 들어서요, 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있지 않습니까? 방류 정지 임시 처분 신청, 임시 그 구제 신청이겠죠. 예. 이거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매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빚장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갔다 오면은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말려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후쿠시마 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수입산이 허용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림이 그래기 치고, 그게 이제 그 일본 정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겠죠?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 관문이었는데, 네. 이걸 아주 어렵지 않게 그 저기 건배하면서 예. 대통령 저기 어. 시대에서요, 그렇죠? 네. 잘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 마지막 그 퍼즐의 조각을 맞췄고, 화룡점정이죠. 그런데 해석하기도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동시에 그 영웅의 두 눈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기 제가 보기에는 한일 협력의 동반자의 그첫 번째 간판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국토,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이 볼모로 잡힌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식탁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러 간의 한일 미래 관계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건 사실상 그렇죠. 죽어나가는 거 마찬가지죠. 응? 그렇죠. 물론 이제 확률이 문제긴 하지만은, 네. 그 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만명 중에 네. 네.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해서 손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네. 몇주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보수가 가져간다면은, 네. 그리고 해류도 이제 이렇게 뭐 제주 해안은 6개월 정도, 그리고 네. 나머지 해안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돌아오면 예. 보수적인 독일 그 해양연구소의 가정을 쓰고, 네. 그리고 선박들이 그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 뭐죠, 평형수를 푼다, 네. 공해지만 굉장히 제주에 가까운 이런 몇 가지 가능한 먹이 사슬로 돌아온다 하면요, 그 확률이 기본적으로 고형암, 그러니까 종양 이런 게 많습니다. 세슘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네요. 백혈병이나 갑상선 암보다 고형암이 많은데요, 그 네.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한 명꼴이라고 나오면은 예. 그렇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저기로 하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 하면은 일단은
5천만 명이니까요. 4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과장된 숫자죠. 네. 그리고 확률이죠. 지금 당장이 예. 아니고 10년, 예. 20년, 30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래도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걱정 차원에서 국가라면요. 근데 네. 그 전부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 저 포함 우리 교수님 포함 모든 저기 시청자 여러분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죠? 아, 끔찍한 정말 참담해요. 네, 전 참담하다고 봅니다. 참담하다. 네. 네. G7 회의에서 이걸 그럼 통과 자기네들이 확인 받는 건가요? G7 회의에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주요 7개국의 이제 윤 대통령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아마도 20날인가요? 그 한미일 정상 회의가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정상이 모여서 이제 땅 짓고 후쿠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로 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자력을 하게 되려면 네. 이 세 나라가 말이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그 저기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안보 차원이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꼭 묻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세 정상이 그 히로시마에서 아쉽게도 그, 저기, 이걸 묻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네. 또 의미가 있죠. 히로시마는 아시다시피 원폭, 피폭을 받은 예.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히로시마에서 열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945년을 뒤로 하고, 네. 그리고 2011년 뒤로 하고, 이제 원자력 앞으로 간다. 그렇죠? 네. 한미일 세 나라가. 그렇게 저기 역사가 정리될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